이상한 프레임으로 진짜 넘어가려고 할것 같긴 하네요. 그러니까 지금 대선 기간에 윤석열 엄청 뛰었었잖아요. 조중동이. 근데 현재 윤석열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때 대선 때 윤석열을 뛰었던 것처럼 한동훈을 지금 한껏 뛰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걸 보고 있는 윤석열의 심정은 어떨까요? 본인도 한번 이렇게 둥게둥게 당해봤는데. 더럽겠죠. 더럽. 아니, 네. 조중동. 조중동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는 더 막강한 배후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. 그냥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 아니다. 뛰어줬다고 봐야죠. 윤석열은 미국이 키운 사람인데 조중동 동원해서 띄운 거잖아요. 그리고 지금 한동훈 띄우고 있잖아요. 윤석열이 아무리 돌이래도 그 정도 느낌은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죠. 이제 띄우는 대상이 바뀌었는데 이 얘기는 곧 조중동이 나를 버렸다는 걸 넘어서서 미국이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? 하는 불안이 생길 거예요. 초조함. 그래서 의심도 막 생길 거고, 이게 안 그래도 지금 북한 문제 때문에 걱정돼서 죽었는데 형님들이 날 버리면 사실 그 버리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엄청 불안하고 초조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상황 속에서.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 그럴 때 착해질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. 계속 얘기하지만. 사고 칠 더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져요. 사고를.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네.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아져요.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제 사고가 다 어떤 사고? 그렇죠. 전쟁이길로 그럴 할 가능성이 거. 있다는 거죠. 네.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. 근데 어쨌든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를 밀어가지고 내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근데 나는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합의 없이 띄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저도 오히려 지금 나한테 덤볐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열받았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너무 싫을 거 아니에요. 한동훈이 제껴야 되지 않으면 보통 이제 1인자, 2인자 막 이렇게 그런 독재 시기를 보면 그렇죠. 2인자들 계속 제끼지 않습니까? 제껴야죠. 어디서 절대 까불어 띄우는 하면서 이런 않잖아요. 재떨이 임기 던지는.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껴야죠. 그러니까요. 원래대로라면. 그럼 윤석열은 한동훈을 제끼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. 그럼요. 근데 못 제꼈잖아, 지금. 못 제꼈죠. 예.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? 그게 이제 저는? 돌아가실 거지, 상황이죠. 열받는 거죠.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요? 그럼요. 윤석열 성격에? 앞으로 그럼 좀 버릴 수 있을까요, 한동훈을? 그러니까 저그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한테 권한은 없죠. 지금 한동훈을 제낄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못 제낀 거지. 힘이 있었으면 제꼈죠. 못 제꼈잖아요. 그리고 김경률도 못 날리고 있고.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이 점점점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. 특히 요새 외신에서 계속 김건희를 치고 있거든요. 이거는 윤석열도 촉이 있으니까 외신 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그래 사대주의자니까 광적인 사대주의자니까 미국 형님들이 날 버리는 거 아니야 확실히? 뭐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할 때예요.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근데 성격상 순순하게 물러날 인간들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? 뭐 총공이 조언을 받아서 통일운동에 나설 수도 있고. 무속에 더 매달릴 수도 있겠네요. 그럴 수도 막 있겠네요.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굿하고 난리 난거 아니에요, 그러면? 근데 문제는 조언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이럴 때. 전쟁을 해라, 통일 대통령이 되라 이런 뭐 조언들 그런 갑자기 식으로. 막 귀에 꽂히겠네요. 그럴 수 있죠. 네. 이건 전쟁 위기가 보통 이제 외교 문제나 남북관계 문제로 높아지는데 지금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신 상태 문제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게 너무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이제 한동훈을 저는 버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윤석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.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없다. 오히려 반대로 한동훈이 윤석열을 버릴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. 그러니까 뒷배가 있으면 버릴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. 다둘다 지금 뒷배가 누굴 선택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 선택이 그렇죠. 달라지는 건가요? 그렇죠. 한동훈은 본인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구나. 독자적인 힘으로 윤을 제낄 수 있는 사람이 안 돼, 못 돼요. 자라서. 예, 네, 잘고 힘이 없어요. 그리고 들지도 못해요, 무거워서. 배지기도 안 되고. 그래가지고 한동훈은 윤한테 계기는 그날 주인을 바꾼 날이다고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. 지금 뒷배가 생겼으니까 이 정도 계기인 거예요. 사실 진짜 놀랐어요. 사람만 그렇죠. 봤을 때는 뭐 무슨 일이야 한동훈 네.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중동이 그렇게 띄워주니까 겨우 그 정도 한거 아니에요. 그렇게까지 띄워줬는데 겨우 그 정도였어 진짜로. 아니 그래도 또 모르죠. 뒤에서 누가 만나서 힘실어줬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래도 이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이 없냐고요. 그거 끝나고도 90도 인사한 다음에도 조중동이 얼마나 한동훈을 깠는데요. 그러니까. 이렇게 끝내면 어떡하냐 지금 사과로 될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서 막 화가 났더라고요. 그죠. 그리고 윤석열이 또막 까더라고요. 그거 봤을 때는 선생님 말씀 맞는 것 같아. 답답한 거죠. 지금 지령이 정확하게 다 전문으로 떨어졌거든요. 근데 그대로 이렇게까지 못해. 밀어줬는데
그러니까 한동훈은 깜이 아니라고 그 밀어주는 세력들도 판단할 수 있겠어요? 지금 그런 정도로 걱정이 되겠죠. 아 저렇게 애가 바보였어? 뭐 이거 걱정이 되겠죠. 근데 한동훈 말고 누가 있어요? 대타가 없잖아. 네. 마땅히. 그러니까 그런 거면 윤석열도 사실은 이 정도일 줄 모르고 이제 밀어가지고 당선 시켜놨는데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두 번째 그래도 좀 똑똑해 보이는 애라고 생각하고 한동훈을 세웠는데 더 심해. 윤석열보다 더 해. 윤석열보다 더 심해. 마음이 촉박하겠습니다. 이준석이랑 이낙연을 엄청 띄우고 싶은 마음을 알겠어요 이제. 네, 절박한 거기에 지금 승부수를 거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.